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제로포인트 트레일의 URM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트래킹을 소재로 비즈니스를 준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생소하신 콘텐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발 0m에서부터 지역의 목표한 지점까지 어떤 동력의 힘도 들리지 않고 참가자의 두 다리도 온전하게 정상까지 오르는 그런 C2 서밋 챌린지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영상 보시면 지금 제주 앞바다, 제주항 인근의 바닷가에서부터 참가자분들이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의 도심 구간을 거쳐서 한라산 국립공원에 입산을 하게 되시고요. 네, 그래서 백록담에 도착을 하시게 되고 이제 성판악으로 이제 하산하시게 되는 31km의 중장거리 트래킹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시는 건 아니고요. 지정된 장소에서 인증 미션을 수행하시면서 올라가시고 완주를 하셔야 저희가 완주 인증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원래 제주 사람은 아닙니다. 제주도에 살게 된지 지금 9년 차 입도민이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부터 아웃도어 활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주로 뭐산 그리고 걷기 트레킹, 뭐 고등학교 시절부터 산에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뭐 도보 여행이라든가 뭐 장거리 여행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회사원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삶의 전환점을 맞았어요. 책을 한권 읽게 됐고, 이제 그 책을 읽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모멘텀을 맞아서 제주에서 무작정 살게 됐습니다. 지금 9년째 살고 있고요. 제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주의 자연 즐기면서 살아오던 중에 제로포인트 트레일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앞서 이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창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창업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저에게 느껴지는 창업은 정말 흥미롭고 도전적이고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제로포인트 트레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창업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제주에 처음 내려올 때제 로망이 제주에서 치즈케이크 장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주에 내려와서 빵을 만들고 카페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좀 엉뚱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삶의 모토 자체가 인생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목표한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과정에 있다는 건데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제가 이 좋아하는 일을 비즈니스화해서 하다 보니까 정작 제가, 아웃도어로 나갈 수 있고 또 산에 오를 수 있고 길 위에 오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뭐 1년에 뭐 100번 뭐백 몇십 번 나갈 수 있던 이제 그런 산행이나 아웃도어 활동이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 테스트가 아니면 거의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제로포인트 트레일이 생소하신 분이 많을 것 같으셔서 이게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로포인트 트레일은 C2 서밋이라는 개념으로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 등반가, 전문 산악인이 에베레스트를 해발 0m에서부터 정상까지 동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무동력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C2 서밋입니다. 2013년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산악인께서 에베레스트를 무동력으로 올라가셨어요. 벵골만에서 카약을 타시고 또 사이클을 1500km를 타시고 그리고 또 이제 동력의 도움 없이 베이스캠프까지 모든 짐을 본인들이 다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뭐 물론 해외팀도 있고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의미 있고 정말 굉장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에베레스트에 갈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봉 한라산에서 C2 서밋을 실행해 보자라고 어느 날 우연히 마음 먹게 된 것이 제로포인트 트레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16일부터 개인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제주도에서 제로포인트 트레일을 시도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배낭을 메고 출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2014년부터 계속해서
이 C2 서밋을 한라산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한라산 올라간 건 그것보다 훨씬 많지만 C2 서밋 제로포인트 트레일만 테스트한 거는 거의 100여 차례, 80에서 100여 차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로포인트 트레일을 기획할 때 느껴졌던 핵심 가치들이에요. 길을 걸으면서 80번, 100번, 200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길이의 시간들이 저에게 전해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건 아무 생각할 수 없어서 좋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길을 걷고 산을 다니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뭐 시간이 없었던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되게 극소수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길이에 있는 시간 동안만은 현실과의 짧은 단절을 할수 있고 아무 생각 들지 않아서 잠깐 내려놓는 거죠. 삶의 여러 가지 복잡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영감을 저는 받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면서 제로포인트 트레일의 핵심 가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거였지만 뭐 첫마음, 한계의 도전, 리스타트, 자신과의 싸움 지금도 제로포인트 트레일의 핵심 가치로 이제 이야기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0부터 정상까지 온전히 올라가는 그 과정으로부터 전해지는 어떤 용기와 성취,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유능감,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 전해졌고, 그러던 중에, 아, 내가 이걸 혼자만 이제 느낄 게 아니라, 많은 사람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제로포인트 트레일은 시작이 됐고요. 또 그러던 중에,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레드불에서 하고 있는 레드불 400 스키 점프대를 역으로 400m를 올라가는 굉장히 하드한 그런 챌린지죠. 그다음에 스파르탄 레이스 여러 가지 굉장히 장애물 경기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완주가 되는 이제 그런 레이스.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아주 세계적인 챌린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한국을 대표하는 아웃도어 챌린지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한국인들도 도전하고 싶어하고. 이제 나아가서 글로벌하게 이제 외국인들도 한국을 찾아서 도전하고 싶어하는 챌린지가 있는가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액티비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로포인트 트레일은 단체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기성 대회처럼 1년에 한번 열리는 그런 대회도 아니고요. 저희는 1년 내내 상설로 소규모로 참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일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참가자분들 연령대가 20대에서 60대 후반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이 짧게는 하루에 31km를 완주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뭐 하루에 완주는 못하지만 제로포인트 트레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틀에 나눠서도 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장기간에 완주할 수 있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20대부터 6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저희 사용자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걷는 사람 이외에도 달리는 분들까지 모든 분들을 저희 타깃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상이 운동이고 운동이 일상인 사람들이 저희 모두 제로포인트 트레일의 사용자가 될수 있고요. 처음에는 트래커, 제가 이제 그 트래킹을 베이스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걷는 것 위주로 프로그램이 기획이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걷는 것과 달리는 것의 어떤 경계가 좀 무뎌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야외에서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걷는 분이 뛰기도 하고, 뛰는 분이 걷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로포인트 트레일에 도전하는 분들 중에서 러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제 그 사업을 준비할 때 겪었던 어려움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제 제가 처음에 2019년도 하반기에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프로그래밍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러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됐고, 물론 선정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C2 Summit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원 사업이 되고, 여러 이제 많은 이제 멘토분들,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과 이제 만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절대 안 된다. C2 Summit. 그먼 거리를 상상도 되지 않는 까마득한 거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고 거기에 몇 명이나 참가를 하겠냐라는 반대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심을 못 잡게 된 거예요. 중심을 못 잡게 되고, 아, 진짜 내가 이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될까, 정말? 이걸 사람들이 걸을 수 있을까?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코어 밸류를 잠시 놓치게 됐고,
저희 프로그램이 막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아, 변질이라기는 그렇고 좀 변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으로 처음에 나왔던 게 시트서밋에서 제주의 역사를 따라 걷는 순례길이라는 게 프로토타입으로 나왔었어요. 이제 제주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길을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제주의 길을 걸어 올라서 한라산까지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출시는 안 했고요. 그냥 테스트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네,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시트서밋 0부터 정상까지 무동력으로 올라간다는 심플함이 더 매력이 있는 거지. 거기에 이것저것 더 덧붙인다고 해서 절대로 사람들이 더 매력 있어 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트서밋 챌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코어 밸류를 지켜 나가자. 그때 굉장히 크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크게 배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의 좋은 이야기를 또 조언들을 이제 귀를 열어두고 많이 들을 필요는 있지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코어 밸류는 지켜야 되는구나. 지켜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고 또 우리의 유니크함이 유지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제로 포인트 트레일은 뭐 한계에 도전하고 참가자분들의 경험과 자아 관계 확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로 포인트 트레일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시트서밋 0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공통의 목표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제로 포인트 트레일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원하고 응원하고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리액셔널 후기를 보면 이 도전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라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제로 포인트 트레일이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저희 제로 포인트 트레일을 통해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인, 자생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공통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새벽 4시에 출발을 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서 보통 참가자분들은 10시간에서 15시간 사이에 31km를 모두 완주를 하고 계세요. 이런 공통의 경험을 한 분들이 서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연락을 하게 되고 교류를 하게 되고 이제 서울이나 내륙에서 이제 우연히 산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인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산행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제로 포인트 트레일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자생적인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생기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후기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로 포인트 트레일은 1회 참가와 완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에 리부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리부트 다시 시작한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번 참가했던 분이 어떤 또 본인의 어떤 마음가짐, 계기 또뭐또 뭐또 단순히 또 그냥 도전의 의미로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가장 많이 도전하시고 완주하신 분이 이 31km 코스를 6번 완주하신 분이 계시고요. 뭐 5번, 4번, 3번 계속해서 재완주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모든 분야가 그랬지만 저희 역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이동 제한하고 집합 금지였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제주까지 넘어오는데 굉장한 로딩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김포공항 가서 혹은 지역의 공항에 가서 간단하게 비행기 타고 넘어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넘어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되게 공포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비행기를 타야 되고 또 제주까지 오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유인들이 적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 단계에 따라 이제 내려지는 집합금지. 이제 아웃도어 액티비티나 이제 여러 뭐 대회, 이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모여야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뭐 3인 이상, 4인 이상 이제 모일 수가 없는 이제 이런 규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가 처음에 단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도 40인까지 모든 장비를 다 세팅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2020년 2월에 첫 프로그램을 이제 런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020년 2월에 저희 런칭과 함께 코로나 확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 프로그램 준비를 해놓고 장비까지 모두 세팅해놨는데 한번 써보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대로 이제 창고에서 네, 보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저희에게 가져다준 기회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기사나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아웃도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제 비교적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에 비해서 관심이 적었던 MZ 세대라고 하죠. 이제 20, 30대 세대들이 되게 폭발적으로 아웃도어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예로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이제 그 월단위 이제 탐방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 그룹별 단체별로 이루어지던 어떤 행사나 아웃도어 이제 활동이 소규모 그룹화된 작은 산악회나 이제 크루들 이제 작은 유닛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이제 트렌드가 되고 일반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제로포인트 트레일은 소규모 상설 참가 가능한 유일한 챌린지 프로그램이었다는 것도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어떤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그 어떤 그런 위협을 받았지만 이제 오히려 그 위협들이 이런 제가 금방 설명드린 이런 기회로 저희한테 다가올 수 있었고, 물론 코로나가 위협적인 건 지금도 분명합니다. 이건 제주도까지 넘어오는 게 아직도 부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할수 있었고, 제로포인트 트레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브랜딩하는데 굉장히 큰 기회가 될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급변하는 기상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다 아실 거예요. 태풍 찬투가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취소가 됐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이 바람이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통제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상 때문에 잦은 입산 통제가 있고, 그리고 더해서 비교적 한라산 프로그램은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제 하루에 31km를 걸어 가야 되고, 그리고 누적 고도가 한라산 높이만큼 그대로 나와요. 0부터 1947m까지 그 누적 고도가 나오기 때문에 좀 비교적 쉽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말 내가 저걸 하는 게 자신 있어 라는 분들 위주로 이제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해결책으로는 저희가 이번 가을에 내륙 프로그램 확장을 합니다. 서울에 제로포인트 트레일 프로그램이 런칭이 될 거예요. 서울 피크 5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서울의 해발 0m에서부터 북한산, 관악산, 인왕산, 청계산, 남산을 해발 0m부터 온전히 오르는 시드 서밋 프로그램이 오픈이 될 겁니다. 다음은 뭐 설악산, 지리산 이렇게 계속해서 내륙 확장을 이어갈 거고요. 이제 확장의 의미로는 다양한 난이도가 개발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오리진 프로그램 31km 한라산밖에 없지만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도전할 수 있고 또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드시 제주도에 오셔야 되고 이제 저희랑 대면해서 저희 관제를 받으면서 인증을 하시고 이제 완주를 하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패키지를 자택으로 우송 받으시고 이제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가능한 일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완주하고 인증하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변형이 될 겁니다. 물론 완주하신 분은 저희 뭐그 인증하는 홈페이지나 이제 그런 곳에 게시가 되실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제로포인트 트레일은 제로포인트 트레일은 시드 서밋 아웃도어 트레킹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브랜드 최종적으로 제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파타고니아, 언더아머, 디스커버리, 뭐 한국의 블랙야크. 이제 보면 모든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 축구, 나이키는 뭐 농구, 뭐각 브랜드마다 브랜드가 태어나게 된 이유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또 그들이 그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블랙야크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대명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특정 브랜드를 어떤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최근에 다시 회생 절차를 끝나고 돌아온 립바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의 스토리라든가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브랜드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그 역사만큼 그에 걸맞는 스토리가 있어야지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로포인트 트레일은 뭐 챌린지, 뭐 친환경, 트레킹, 시드 서밋, 아웃도어, 평범한 사람들의 대단한 도전, 네, 이런 저희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트레킹 프로그램과 더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굿즈들, 그리고 뭐 의류, 어페럴,
뭐 이런 것들을 시험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해서 이제 그 사용자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비즈니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이에요. 저희는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떠나라는 환경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내 것만 치워갖고 내려가자는 그런 환경 캠페인은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내 것뿐만 아니고 주변에 남겨진 것들을 조금씩만 더 실천을 해서 머무린 자리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자는 이제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산과 자연들이 트래커들, 등산객들, 걷는 사람 때문에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망가진 자연을 오히려 저희 트레킹하는 사람들, 등산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나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실천해 나갈 그런 부분입니다. 친환경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자연이 없으면 저희 제로포인트 트레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만큼, 또 경험하는 만큼 자연한테 돌려주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이 찾을수록 회복하는 자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고요.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다음 비전입니다. 밑에 보시면 포틀랜드, 미국의 포틀랜드 하면 사람들이 나이키를 많이 떠오르세요. 근데 제주도 하면 제로포인트 트레일은 하면 제주도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